요즘 신문, 방송, 유튜브는 온통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야기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태를 보면 지금이 21세기인지 구한말인지 서기 1000년 전, 2000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는 김건희 씨 의혹이 넘쳐납니다. 관저 증축, 디올백 수수, 낙하산 인사 개입,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석박사 논문 표절, KTV 황제 관람 등 다 일자니 숨이 찰 지경입니다. 이런 일을 혼자 다 했다면 당나라 때 측천무후에 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한말 부패한 황관 집당 십상시까지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전 SGI 서울보증감사위원은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 먹는다 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화국 대통령이 아니라 왕처럼 굽니다.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썼던 것은 애교 수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 주연을 베풀고 왕비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결핍하면 격노하고 쓴소리하는 사람 내치고 관심만 주위에 둡니다. 역사에서 이런 임금을 혼군, 암군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부부 곁에는 꼭 무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승이네, 예언가네 하지만 그래봤자 무당입니다. 꼭 고종 때 진령군이라는 무당 비슷합니다. 진령군은 고종 부부의 사랑을 받아 온갖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진령군 집 앞에 청탁 선물을 갖다 바치려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조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요즘 명태균 씨가 화제의 중심입니다. 윤 대통령을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와 문자를 꽤나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집에도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입을 열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라고 했습니다. 일개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을 대놓고 겁박합니다. 이 지경인데 대통령실은 대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별로 친분은 없다 라는 하품 같은 변명만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떤가요? 실세라는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질타가 국회에서 쏟아지자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일국의 총리가 차관급 인사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한 총리는 친윤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고 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다음과 같은 칭송 들어보셨는지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룬 분, 27년간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이 꽉 막혀 있었던 의료개혁을 마침내 이뤄낸 분, 망가져가는 원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분,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킨 분, 저출생이던 대한민국을 집집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채우신 분, 극우 유튜버 출신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된 김채환 씨의 발언입니다. 개발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입니다. 듣고 있자니 제3자인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나고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들은 빠짐없이 사실을 구명해야 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방탄 공무원단인 검찰은 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변죽만 울리다가 대통령 부부는 무혐의라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설특검을 이런 점에서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침몰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